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종합 끝내기 수업이 되겠습니다. 흑이 둘 차례입니다. 올바른 끝내기는 어딜까요? 지금 이 모양에서 올바른 끝내기는 어딜까요? 마지막 이곳이겠죠. 이곳에 두면 이제 바둑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곳은 공배가 되죠. 그래서 이곳이 끝내기 마지막 바로 이곳이 되겠네요. 지금이 마지막 끝내기는 어딜까요? 네, 바로 이곳이 되겠죠. 이곳에 이제 경계선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끝내기는 이곳이죠. 바로 이곳 두 군데는 공배입니다. 이제 바둑 끝났다고 지금 보고 지금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곳을 두면 이제 흑집이 되겠죠.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바른 끝내기는 어딜까요? 바로 이곳은 공배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흑이 두면 이제 바둑이 끝나겠죠. 지금은 어딜까요? 자, 이곳과 이곳 지금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곳이겠죠. 이곳은 집이고요. 자, 이곳은 이제 공배가 됩니다. 바로 흑은 이곳을 두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곳이 집입니까? 자, 이것은 공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이곳이 집이 되겠네요. 바로 여기서 끝내기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끝내기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마지막 끝내기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두면서 끝날 텐데요. 바로 이곳 두 군데는 공배가 되겠습니다. 흑집도 백집도 아닌 곳이죠. 바로 집이 되는 곳. 이곳이 끝내기 마지막이 되겠네요. 지금은 끝내기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두어서, 네, 이곳을 집으로 가져갔으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공배죠.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 지금은 끝내기 마지막 바로 이곳이 되겠죠. 이곳에 두면 이 백을 잡았고요. 네,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두 점을 잡아야 되겠죠. 마지막 이곳입니다. 이렇게 두면 백이 두 점이 살아가잖아요. 바로 이렇게 떠서 백두 점을 잡으면 되고요. 바로 이두 군데는 공배가 되겠습니다. 집도 백집다는 걸 공배라고 하죠. 네,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 지금 끝내기 마지막 어딜까요? 바로 이렇게 뜨면 됩니다. 이곳이 끝내기 마지막이 되겠네요. 나머지 두 군데는 공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곳이겠죠? 네, 이곳에 다음 수 치면서 끝내기가 만료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끝내기는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마지막을 뜨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세 점을 잡을 수가 있죠. 이세 점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끊으면서 끝내기가 되겠네요. 그죠? 예, 이곳이 끝내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두면서 집경계선을 만들면 되겠죠. 네, 이곳이 끝내기가 되겠네요. 이곳은 공배입니다. 네,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끝내기 마무리 어딜까요? 네, 바로 이곳이죠. 이곳엔 단수 치면 한 집이 없어지거든요. 바로 이곳을 여기 두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하면 집이 되는 데가 어딥니까? 마지막 이곳이겠죠. 두군 이곳과 이곳은 공배입니다. 자, 끝내기 여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끝내기를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곳이겠죠. 자, 이 지금 장면에서 끝내기를 잘못해서 네,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이거는 지금 단수 이렇게 단수를 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이어서 네, 두 집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네, 두 집이 되어버리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뜨면요. 한 집, 두 집, 세 집이 되죠. 그래서 그건 1번으로 이렇게 끝내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지금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뜨면 끝내기가 되겠죠.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 지금은 어떻게 끝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지금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끝내기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뜨면 되겠죠. 네,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끝내기 단계인데요. 지금은 이곳은 공배고요. 자, 지금 장면에서 끝내기는 바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자, 백이 이것을 잡더라도요. 예, 단수 치면 이두 점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잊고 이렇게 되시겠죠. 끝내기가.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끝내기는 바로 이렇게 단수 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네요. 1번에 두더라도 다시 3의 단수 칠수 있죠. 4에 하더라도 5로 해서. 이런 식으로 끝내기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바로 이곳에 집이 돼야 되겠죠. 이곳에 100이 뜨면 이곳에 한 집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끝내기는 바로 이곳이 되겠네요. 지금도 끝내기는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또어야지만 한 집이 안 사라지죠. 100이 단수 치면 없어지잖아요. 바로 이곳이 마지막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면 어떤 곳을 끝내게 됩니까?
바로 이것이죠. 이것 단수가 되니까 이것에 두면 끝내기가 완료가 되겠네요. 네, 바둑 입문종합 끝내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